이거 틀렸어요. 1857년이 아니라 59년이에요. 아! 그렇구나. 몇 년도? 59년. 근데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니죠? 요 근래 담임씨 보니까 공부에 영 집중 못하는 것 같아서 밤새 같이 있어주려고 하는 건데 열심히 하는지 지켜봐주려고. 같이 공부하면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좋죠 뭐.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때도 있네요. 네가 만약에 영혼에 가깝게 산다고 생각해봐. 어떨 것 같니? 결국 소중한 사람들 다 먼저 떠나보내야 할 테고 종국엔 좋았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도 다 흐려질 텐데 그렇게 의미 없게 사는 게 좋은 건가? 오랜 세월을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? 없어요. 느낌 같은 거. 이해할게요. 네? 내가 더 이해하겠다고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뭐 어르신도 못 알아들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한번 넘어가시죠.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유치하다. 그런 유치한 감정은 때때로 나를 괴롭히지만 그래도 계속되길.